오늘의 저녁 당번은 누구인가요? 뭐 하세요? 아, 장작을 말리려고. 여기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네. 놀러 왔어요? 와, 불멍 대박. 캠핑의 꽃. 불 피운 소감이 어떠세요? 쉬가 마려워졌어. 진짜 오줌 마려. 화장실 좀 가세요. 한편 그는 정말 고기를 잘 구우시네요. 아, 제 직업을 찾은 거예요. 죄송한데 빛 좀 가려주지 마시겠어요? 얘는 왜 가져온 거야? 이름을 막걸리로 먼저 에피타이저로 한 모금 하겠습니다. 연천생 율무 막걸리. 율무 국내산 0.935% 1200ml고요. 율무로 빚어 그 맛이 더 깊고 새롭습니다. 보시면은 포천? 포천에서 만든. 아, 공장이 포천에 있다. 아, 공장이 포천에 있다. 아, 판매원만 연천인데요? 암튼, 연천 생율무 막걸리입니다. 그 와중 소웅은 열심히 고기를 굽는데. 새우가 탄 것 같아요. 네? 뭘 되었어? 새우 그 껍데기가 잘 따지도록 이렇게 태워봤습니다. 마르면 잘 안 까지지 않나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쵸.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건배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오케이! 자, 신입사원으로 4인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신! 신입사원 조영준입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아. 자! 사한다 선배님들! 원! 원샷! 나는 약간 채치는 거야. 채치는 거. 제발. 엄마. 우리 딸 많이 먹어. 네. 누가 이렇게 새우에 젤을 묻혀왔니? 누구야? 빅 빅. 얀천 지킴이. 아, 뭐야, 언제 준비했어? 제가 길 잃어서 버렸어. 자, 연천 지킴이. 하나, 둘, 셋. 해주시는 분은 손을 뒷짐지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직접 입모양으로 답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화내면 안 된다고요?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시면 안 돼요. 사이좋게 서로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게임을 해주세요. 다행이다. 화내면 안 된대요. 경기도 땡땡땡 전국 경기도 뭐? 뭐라고? 지역 이름 연천 유 나 하나로마트 술 뭐 샀어? 율무 막걸리 오 유 나 페이버릿 가수 뭐라고? 좋아하는 가수 김나영 아침에 항상 아침에 먹는 육개장 오. 우리 연천군 유튜브 채널 유튜브 그린달 연천 유튜브 두루미 우리 연천 두루미 아빠 두루미야. 두루미 아니고 유튜브
패스! 패스! 우리! 우리! 연천군! 연천! 군수! 군수! 군수님 이름! 군수님 이름? 어! 이걸 어떻게 한! 군수님도 내 이름을 몰라! 어흥! 언니? 우리! 우리! 이거 하나 맺어야지! 전라남도 갔을 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늘!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게임! 어! 거기서 뭘! 뭘 지금 곧 뭘 구름이! 맺어. 뭘 맺어! 뭘 맺냐고! 우린 이거잖아! 연천군청? 오징어 게임이라고! 오징어 게임! 어! 어르신! 두 글자 오징어 게임 두 글자 오징어 게임 어. 우리 인상? 화내도 돼요? 화낼 거 아니야? 약속 약속 단소 분사람 다이소 쟤는 맞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우린 할아버지 그. 어, 아니 우린. 우린 깐부. 아! 저 캠핑장 옆을 보면. 이렇게 이쁜 산책로도 있습니다. 옆에 캐빈하우스들이 귀여운 나무들, 통나무들 같네요. 여기 혼자 있으니까 되게 부자가 느낌, 우리 집 마당 같은 느낌. 열심히 살아서 50년 지기는 이런 비슷한 곳에 별장을 하나 차리고 싶네요. 여기가 이제 캠핑장 맞은편인데요. 저기서 왔습니다. 너무 이뻐요. 릴스 찍어보셨어요? 강제로 찍은 적은 한 번. 요즘 유행하는 릴스 중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릴스를 안 봐서 틱톡이나 챌린지 잘 몰라요. 수우파 보셨어요 혹시? 그 헤이마마? 오! 두둔 저승사자 등판 네 개 중에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나요? 네! 진짜 쉬운 게 있어요. 후회 안 해요? 바꿀 시간 줄게요. 이거 안 좋아해요?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얘랑 얘 중에 사실 고민을 했는데 네. 그냥 원래대로 갔어. 네. 어 여기 다시 이곳을 안 돼. 안 돼. 제가 M과 A를 봤어요. 잘못 본 거였지? 예지력이 있으시네. 어림도 없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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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BGM 없어서 입으로 부르시는 거 처음. 저작권 때문에. 쉽다는 게 이거였어요? 아니면 사쿠란보? 사쿠란보가. 제로투. 제로투 쉽죠. 흉물스러워서 그래.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소름 돋는 듯. 그러면 재밌는 제시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공기 좋고 이쁜 연천에서 혼자 제로투를 춘다는 것보다 이제 연천에 2021년도 마지막이 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우리 뮤피디님과 친해지기 네? 친해지기 프로젝트로 함께 제로투를 쳐보는 건 어떨지.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머리 올리고 이렇게 흔들기
따라단딴딴딴딴딴 따라단딴딴 따라단딴딴딴딴딴 따라단딴딴. 어떠셨어요? 연천이 갑자기 이뻤거든요. 저 연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떠셨어요? 첫 릴스.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었나? 이렇게 내가 촬영해서 행복해도 되나? 오늘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 악마들. 네. 이렇게 저희가 한탄강 관광지 오토캠핑장 케빈 하우스에서 1박 2일을 즐겁게 보냈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집에 가기가 싫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즐겁고. 말이 필요 없죠. 가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캠핑. 또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박 2일로? 아, 당연하죠. 혼자라도 올 것 같아요. 혼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친구랑 올 것 같아요. 당금주 먹는 그날을 기다리며 인사 한번 하시죠. 야간문. 한탄강 당금주로 놀러오세요. 안녕. 다섯 개 맞추고 이제 다 가져가는 걸로 하죠. 네. 자, 명대사 칠게요. 네. 이거 방탄유리야. 송. 아저씨. 정답. 너무 아, 느낌이 안 사나? 네. 살아요, 살아요. 얼마면 돼? 아, 이거 제목이 뭐지? 권성우잖아, 권성우. 아, 예, 원빈. 아니야, 원빈. 원빈. 얼마면 돼? 벽이 밀친 다음에 하잖아. 네. 초성 힌트? 초성 힌트? 저도 근데 이거는 명대사만 알아. 정답도 모르고 문제를 정답. 원빈, 얼마면 돼? 근데 편집으로 다 살려줄 수 있겠죠? 피디님 화이팅! 가을 동화. 가동.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클릭 클릭. 연천군 유튜브 목표는 연천만 되군. 유네스코도 인정한 사진 명소 청정. 연천에 지금 바로 놀러 와요. 플렉스.